이제 다시 오늘을 살아가기 나의 멍 알레가며 또 다른 사람 인연을 맺어 살아가야지. 한순간 순간마다 최선을 다해가며 그렇게 살아 그렇게 살아 살아가야지. 나만의 친구가 있잖아. 살다 보면 그런 친구가 꼭 필요하잖아. 좋은 친구 만들어가며 살아가야지. 세상 속에 파묻혀서 서로 함께 살아가는 세상, 이런 세상 함께 만들어갈 그런 친구가 필요하잖아. 나의 마음 열고 살아야지. 나의 마음 던지고 살아야지. 나만의 생각 조금은 잊어버리고 친구의 생각 친구의 생각 그 생각을 먼저 풀어주며 살아가야지. 너 말아야지. 세상을 살고 살다 보면 누구나 왕따가 될 수 있잖아. 함께 사는 함께 살아가는 그런 세상 살아봐. 누구를 위해 너를 위해 만나고 만나 또 만나고 살아. 좋은 사람들 만나보고 살아가야지. 너를 새롭게 너를 강하게 다듬어가며 살아야지. 살아가는 삶이란 게 항상 준비를 하고 준비된 사람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가 새
웃을 순 없잖아. 한 발 더 나가, 두 발 더 나가, 그렇게는 살지 말아라. 한 발 빼고, 두 발 빼고, 잠시 순간 손에 볼지라도 너의 생각 접어두고 함께 얘기하며 살아가야지. 살다 보면 더한 세상, 더 심한 세상이 너를 덮쳐올 것인데, 순간에 한번 무너져버리면 회복하기 힘들잖아. 왕따 당하지 말고 살아야지. 세상은 그렇게 친구와 함께 살아가는 것을. 더 좋은 세상, 더 좋은 사람 만나며 살아야지. 세상 사람 만만찮아. 너와 함께 살아가려면 너의 생각 잠시 접고 그와 함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방법을 연구해봐. 너만의 생각 질러대지 말고 한 발 뺐다 전진하는 그런 정신으로 살아봐. 가장 중요하잖아. 나만의 생각 질르지 말고 그냥 타협하고 살아. 그것이 살아가는 방법이야.